대장군 흑치 폐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대장군. 예, 폐하. 지금부터 짐이 하는 말은 대장군과 짐만이 아는 비밀이 되어야. 짐이 동굴 감옥을 찾았을 때 그곳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가 도륙을 당했다 했으나 그 감옥에서 도주한 죄수가 있었소. 해모스 장군이요. 피아, 해모스 장군은 이미 오래전에 죽지 않았습니까? 살아있어. 분명히 살아있어. 살아서 이 부여의 하늘 아래 응거를 하고 있을 것이오. 대장군이 해모스 장군을 찾으시오. 지금부터 나와 함께 가야 봅시다. 기골이 장대한 죄수를 찾아야 한다. 난 은밀히 찾아야 한다. 알겠느냐? 예. 지금 뭐라 했습니까? 해모스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죽였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대체 어쩌다고 그러신 겁니까? 해모스를 죽이고자 했다면 진작 내가 죽였습니다. 하나, 해모스는 스스로 운명에 닿을 때까지 그냥 두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미울님, 폐하의 명으로 대장군이 해모스를 찾고 있습니다. 내 사이에 그토록 냉철하신 폐하께서 유독 해모스에 대해서는 평정심을 잃고 계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미울님은 해모스의 기운이 다했다고 했으나 그렇다면 어찌하여 여미울님의 실력으로도 숨어있는 해모스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까? 폐하와 해모스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여미울 신녀의 동태를 파악하도록 해라. 작은 움직임만 해도 놓쳐서는 안 된다. 예,